주먹밥과 상추튀김, 무등산 보리밥이 광주 대표 음식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광주 대표 음식 선정위원회는 최종 선정된 7개 대표 음식 중에서 상징성을 가진 주먹밥, 차별성 부문의 상추튀김, 대중성 부문의 보리밥을 미래 전략 음식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런 음식들을 상품화하는 등 브랜드 정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 여름 꼭 가봐야 할 전남 섬 해수욕장 정보가 담긴 책자가 최근 발간됐습니다. 책 하마터면 못 갈 뻔했다인데요. 해수욕장별 특징, 섬의 유래 등을 해변이라는 주인공이 소개하는 수필집 형태의 책입니다. 외달도 해수욕장 등 풍광이 뛰어난 전남 섬 해수욕장 20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5월 창작가요제 본선 무대에 오를 10팀이 선정됐습니다. 5월의 희생자를 기리는 노래부터 답답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노래들까지 개성 넘치는 10팀의 무대가 5월 25일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전년도 가요제 대상 수상자 정미라, 안치환과 자유팀 등의 축하 공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색채의 화려한 율동과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회화 작품 전시 스페이스 도우전이 6월 5일까지 소암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비록 공간이지만 이라는 뜻의 전시 제목처럼 18명의 참여 작가가 각자의 화폭을 빈 공간 삼아 개성 넘치는 그림들을 채웠는데요. 다채로운 색감이 주는 즐거움 함께 느껴보시죠.